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도로를 막고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옥상 난간에 앉아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버스 기차에서 물을 들고 갔대요. 심폐소를 핥다만 피가 막 자고 있어. 그거에 대해 그랬대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오피스텔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는 순간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열흘 전쯤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렸고 경찰에 세 차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교제폭력,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3,900명이 넘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경기 하남에서 20살 여대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이걸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유족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살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건 이별을 통보한 당일이었습니다. 밤 11시 20분 CCTV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얼굴, 손이 훼손됐고 곧 숨졌습니다. 둘이 교제를 시작한 건 사건 3주 전 20살 여대생의 첫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요구,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고 하고 촉감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 했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엔 성관계라도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 헤어지자고 했지만 가해자는 혼자서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조현병을 주장했습니다. 조현병인데 사건 당일에만 약을 안 먹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동생이 외출한 지 20분 만에 신고가 들어온 걸 보면 계획 범죄가 틀림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을 고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영정사진 찍을 나이가 아니었던 피해자.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해달라는 게 유족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김레아가 오늘 재판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흉기를 잡은 적도 없다며 김레아가 도망치는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의 모든 과정이 녹음된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걸어 나오는 이 남성, 26살 김래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모습입니다. 여자친구는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동안 심신미약을 주장해온 김레아 측은 오늘 피해 여성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숨진 여성 어머니는 흉기를 잡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몸에 난 멍자국에 대해 따지자 김레아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레아가 도망치는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증언하는 내내 떨고 울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 모녀가 범행 당일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5분 분량 파일엔 다툼과 비명, 고함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김레아의 심신미약 여부 감정 결과를 검토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 씨는 흉기를 미리 산 뒤에 피해자를 불러낸 걸로 조사됐고 본인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나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 씨입니다. 범행 왜 한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산 뒤 피해자를 불러냈고 범행 당시에는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도 오래전에 계획한 건 아니지만 계획 범행이 맞다며 우발적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명문 의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사람은 동생이 헤어지자고 하자 최 씨가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며 이를 막으려다 계획된 범죄에 죽임을 당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모두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신상이 퍼지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